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연천군과 한국고고학회가 2020년 제44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를 연천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천군과 한국고고학회는 6월 22일 오후 1시 군청 상황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대회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연천군 수레우라트홀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고고학회는 1976년 출범한 국내 최고 권위의 고고학 전문학회로 매년 11월 초 국내외 고고학 연구자들이 총망라된 고고학 학술 발표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연천군 관계자는 한국고고학회 전국대회 유치로 그동안 학교에서 저평가받아온 접경지역 유적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회 기간 중 천여 명의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천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대외적으로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